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1분기에 매출 성장을 달성한 기업이 남은 2분기하고 4분기까지도 매출 성장이 지속될 확률이 80%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 가장 눈여겨보는 섹터가 지금 건설 건자재 쪽이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제 이벤트성도 분명히 있고요. 내일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뭐 부산 지역하고 서울 지역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 후보 모두 다 재개발, 재건축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신규 이제 분양 대출에 대해서 LTV, DTI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완화시키겠다라는 논의가 있다라고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일부 풀어서 대출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논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금융위에서는 이달 중으로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지난번 2.4 공급 대책에서 민간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그동안 한 두 달 사이 동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기대감은 잔뜩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거 별거 없잖아 하면서 한 건설업 쪽이 한 15% 정도 빠졌는데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나온 인물들이 모두가 재건축 재개발을 가장 공약에 첫 번째로 좀 내세우면서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건자재 쪽도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나뉘었어요. 사실 나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건자재 쪽에 대장 역할을 했던 섹터가 바로 시멘트 업종이었습니다. 네. 이 시멘트 업종은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시멘트 업종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바로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컸습니다. 원래 시멘트 업계는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1분기에는 이제 대대적인 대보수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인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착공 현장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1분기 동안 시멘트 업계에서는 대대적인 보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수급적인 불리치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급 부족 이슈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멘트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제 시멘트의 공급 부족은 이제 정기 보수가 끝나고 가동이 정상화되는 2분기부터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 업종보다는 오늘 조금 의미 있게 상승을 보여주었던 페인트 업종이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지게 되더라고요. 이 페인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대투에서도 한 레포트가 나왔는데 페인트 업종 중에 꼭 한 종목은 가지고 가세요 이런 제목으로 좀 나왔어요. 유혹의 메시지인데? 네, 상당히 좀 근데 그 내용 자체가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 페인트 시장에서 가장 큰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가장 큰 데가 이제 건설. 건설이 하는 페인트 수요의 한 38%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 부분이, 그러니까 조선이죠. 선박 부분이 한 18%, 그리고 자동차 부분이 14%, 기계 부분이 한 10% 정도 차지를 하는데, 부동산 호조에 따른 신규 주택 분양 기대감도, 그런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페인트 업종이 좀 올랐다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그리고 선박 발주자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전방 산업에 대해서 지금 업종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페인트 업종은 상당히 좀 다른 그러니까 건자재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좋지만 그 다른 요소들 전방 산업의 그 다른 요소들 역시도 상당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페인트 업종 정도는 우리가 한번 오늘 올랐지만 물론 이제 내일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정 시기를 잘 기다렸다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건설과 건자재 이거 통합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건설 수요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가운데 가장 강한 그 섹터라고 본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 건자재 중에 일단은 건설주들이 먼저 움직여줘야지 건자재들이 따라가서 주는 거거든요. 건설주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 또는 하락을 하는데 건자재만 뭐 따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을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건설업종 중에서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GS건설이 이제 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수주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GS건설을 조금 주의깊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건설 업종 중에서. 그 GS건설을 만약에 매수한다 그러면 매수의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 게 좋아요? 일단 내일은 지켜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해가지고 내일 이제 보고서가 선거 결과를 보고 그렇죠.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됐다 했을 때 그 이 건설업 쪽에 확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에 그때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내일 선거가 있고 목요일 날 이제 선거 다음 날이잖아요. 그럼 목요일 날 하루 정도는 좀 지켜봤다가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그 지금 얘기하신 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이게 또 방송 보시고 바로 또 내일 급하게 들어가시면 또 물릴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좀 천천히 네. 지켜보면서 조정의 타이밍 때 예,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그럼 일단 또 내일 시장을 한번 좀 봐야 되잖아요. 네. 내일 시장 뭐 일단은 선거 있고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도 있고요. 네네.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네네. 이벤트가 많네요. 가장 일단 저희가 주목을 해볼 이슈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게 이게 실적 발표를 내일 이제 하게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8조 중반대 정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눈높이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각 증권사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9조 원대 이 정도를 이제 전망을 하고 있던데 현대차 증권이 좀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한 10조 원대까지 좀 제시를 했더라고요. 애초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 한파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일회성 비용이 지출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회성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이라든지 TV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이 비용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좀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일 10조 원의 이상의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시장에 파급력이 좀 클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기업들 역시도 실적을 발표하게 될 건데요. 최근 들어서 석유, 화학 업종까지 경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업종까지 상당히 지금 실적 전망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달 이제 3월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 계속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답답한 모습, 시장에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쟁 업체들이 뭐 진입을 한다, 뭐 인텔이 파운드리에 진입을 한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투자 확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 역시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우려로 1분기 내내 주가가 좀 부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미 금리 상승이라든지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외국인은 계속 좀 매도로 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매도 그러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매물 압박과 그리고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실타래가 좀 꼬여져 있다는 생각 좀 그 느낌을 받게끔 했는데 이게 1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런 꼬였던 실타래가 풀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분기가 상당히 좀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 역시도 눈높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매해마다 1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2분기, 3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컨센서스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실적이 뭐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업종들에 비해서 대부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수출입 동향이 1월부터 3월까지 그렇죠. 봤을 경우에 상당히 우리나라가 잘 나왔거든요. 그런 걸 봤을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조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제가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매출 성장이 1분기에 어느 기업들이 매출 성장이 상당히 잘 나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되냐면 재밌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과거 한 10년 넘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1분기에 매출 성장을 달성한 기업이 남은 2분기하고 4분기까지도 매출 성장이 지속될 확률이 80% 이상이 나옵니다. 즉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거든요. 매출의 방향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매출이 과연 어디에서 잘 나올 것이냐, 성장주가 어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찾는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1분기에서 어느 섹터에서 그리고 어느 기업이 매출이 잘 나오는지 찾아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역시도 1분기에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는 뭐 좀 처음에는 좀 비관적이었다가 이렇게 그 발표 날이 다가오면서 이제 점점 그 수치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다 하우스들마다. 네네. 근데 이제 마침 또 내일 그 현대차증권의 노센터장이 나오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세요. 네. 네 10조 가장 강하게 네. 질렀던 분이시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여튼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증권의 의견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시원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 때도 가장 강하게 좀 불렀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오더라고 실적이. 그래가지고 12조인가 불렀는데 아마 13조 나왔을 거예요 그때. 하여튼 노은창 센터장 내일 나오시니까 또 그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참 그리고 FOMC 의사로 그거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거기에 뭐 우리가 걱정하는 폭탄 같은 문구가 숨어 있을까 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FOMC, 그러니까 미국 페드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코멘트를 해줘 왔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에서 뭐 크나큰 정책적인 기류가 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FOMC 물론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겠지만 FOMC 의사로 공개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지금 반도체 시장이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TSMC 같은 경우도 최근 5일 동안 세 번이나 가격 인상을 했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죠. 네네. TSMC가 최근 이제 5일 만에 세 번이나 좀 가격 인상을 좀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반도체 공급난이 심각한지 좀 잘 나타내는 사례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파운드리 업체가 이게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상당히 공급 부족이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12인치 웨이퍼 가격을 한 25% 정도 인상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뭐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뭐 우리가 DDI라고 하죠. 이 DDI 칩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로 시작을 했던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다른 반도체 역시도 쇼티지가 나타나는 현상이 예견이 어느 정도 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작년부터 이어졌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적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의 정부들이 이제 TSMC를 비롯해서 파운드리 업체들한테 차량용 반도체를 늘려달라라는 요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이게 증설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업체들은 다른 반도체 생산 라인을 돌려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라인을 교체 나간다라고 했을 때 DDI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같은 칩 같은 경우가 차량용 반도체하고 똑같은 8인치 웨이퍼에서 만들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8인치 웨이퍼에서 디스플레이용 반도체를 좀 라인을 돌리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역시도 쇼티지가 나타나고 가격이 인상되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기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게 일정 부분 규모의 경제를 좀 달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 마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뭐 TSMC의 실적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 파운드리의 두 번째 주자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역시도 상당히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반도체 쪽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상당히 흐름이 좋잖아요. 상당히 흐름이 좋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 워낙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나왔지만, 사실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그리고 삼성전자 등의 증설 이슈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 반도체 업종이 좋은 건 분명히 맞거든요. 맞는데 제가 조금 거슬리는 뉴스, 그런 부분이 좀 하나가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좀 우리 투자자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냐면 이달 중순에 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어요. 다음 주 한 16일, 다음 주 주말 한 16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도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두 정상이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대만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반도체 생산 라인이 쏠려 있으니 이런 공급망을 다시 한번 재편한다라는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일본 정부랑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소재 문제로 또 그렇죠. 한번 했기도 했고. 예, 우리나라가 2년 전쯤에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우호적인 얘기를 할 그런 국가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이제 반도체 수급과 관련해서 관련된 이 수급적인 반도체 수급과 관련된 문제를 국가 안보로 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 역시도 이런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백악관의 초청도 받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반도체 수급은 날이 갈수록 타이트해지고 있고 각 국가들마다 자국 내 생산 거점을 이용을 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 주말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의 만남에서 어떠한 부분의 얘기들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이 뉴스에 한번 귀를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뭐죠? 지금 뭐 미국도 바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뭐 리쇼어링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그러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각 나라마다 자기들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일단 자기네부터 먹고 살자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제 반도체를 단순하게 그냥 제품, 그렇게 생산되는 제품으로 보지 않고 부품으로 보지 않고 이게 국가 안보로 지금 이제 취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뭐 첨단 제품, 뭐 군사용이라든지 뭐 통신 장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이 전혀 이제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이 반도체는 스스로,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 챙기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장비주라든지 소재주들 뭐 경쟁력 좋은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돌아가는 이 반도체 산업의 재편되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번에 그 백악관에서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초대 받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확 더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것은 삼성전자의 호재라고 봐야 되나요? 악재로 봐야 되나요? 양단이 다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하고 지금 중국 간의 그런 패권 싸움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은 삼성전자한테 공장을 계속적으로 미국 내에 지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통 크게 그러면 내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공장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상당 부분 많은 낸드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온다라고 하면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다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양사이에 좀 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상당히 고민이 클 겁니다. 미국 말을 듣고 미국에 커다란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중국이 또 어떠한 요구를 할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그렇다고 중국에만 목매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큰 기류를 놓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고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앞으로도 아주 굵직굵직한 뉴스가 남아있는 걸로 생각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내일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나오면 그것은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예. 그렇죠. 아니면 그때 물량이 쏟아지는 시기입니까? 예, 요즘은 새로운 뉴스라는 뉴스가 워낙 지금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실적을 발표하면 이렇게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다 이제 실적이 좋은 실적이 나왔다 이제 팔아야 된다 이런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돼 있는데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분기 실적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분위기가 2분기하고 적어도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이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10조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뉴스에 의해서 매도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삼성전자를 2분기와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더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만약에 그 해당되는 주식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노리는 종목이 내가 관심 보이는 종목이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좀 과감히 살 필요가 있는 그런 1분기의 실적 어닝 시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내일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 다음에 2분기, 3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 시장 어떤 상황에 대한 전망,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EPS가 얼마큼 상향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워낙 기저효과라는 게 작년에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역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기대하게끔 만드는 요소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요? 위아래 사람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는데 재미가 없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미가 없었는데 중간에는 좀 스릴이 있었어요. 이게 다시 이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락으로 빠지나 이제까지 올라왔던 어제까지 상승했던 게 이게 속임수였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어쨌건 마무리는 상승이라 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네 오늘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돌아봤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